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나경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사전에 네네. 이제 미팅을 할 때 네네.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신령님들의 역할이 아 그러면요.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조금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궁금해서. 네. 저는 얘기를 올 적에 우리 할머니 한 분하고 애기 씨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대신 할머니가 먼저 왔고요. 다음으로 오신 분이 우리 대감 할아버지예요. 처음에 이기를 오면서 받았던 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대감 할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복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사업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무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네네. 할아버지는 네. 금전운을 열어주고? 그렇죠. 복도 주고 금전의 문도 열어주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고 네. 영업의 문도 열어주고 하는 역할을 그 대감 할아버지가 하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손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금전운이나 뭐 사업운 관련해서 고민으로 왔다 하면 네. 대감 할아버지는 바로 알아차리시고 바로 손님께 나오고 네.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도요. 그 할아버지 문답을 받아서 운맞이를 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운맞이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운이 왔을 때 운맞이를 하고요. 운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었을 시에도 또 운맞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상문이 있거나 엊그저께 가신 분이 있거나 뭐 1년, 2년, 3년 안에 가신 분이 있으면 운맞이보다는 그 조상 일을 먼저 하고 운맞이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1억을 갖고도 몇 천만 원을 갖고 와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네. 신할머니는 어떤 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의 길을 가는 무당이라면 이 신의 길을 가는 제자라면 이 대신 할머니가 없는 제자분들은 없어요. 그죠? 그 할머니가 오셔야 한 손에는 부채를 갖고 한 손에는 방울을 갖고 이 신당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여기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에 어렵고 힘들고 아파서 오는지를 알아주시는 분이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없으면은 점사를 못 봅니다. 할아버지님이나 애기 씨가 있으셔도 네. 할머니가 없으면 점사가 아예 안 되는 그렇죠. 쉽게 말할게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보살님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라고 묻는 분이 계셔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오히려 여쭤봐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을 가는 무당이라면 할머니 없는 분 없고요. 할아버지 없는 분 없고요. 애기씨들 없는 분 없고요. 그 다음에 장군님 없는 분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보살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씨 모든 분들이 있다. 근데 이 물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들 듣고 오셔가지고 이 무당은 뭐 어떤 분들은 할머니만 모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할아버지만 모시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제자라면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 신장, 장군, 애기씨들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을 쓰는 분이 몸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일반인들은 몸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무당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애기 씨가 하시는 역할. 우리가 우리 이제 애기 씨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을 하죠. 심부름. 쉽게 말하면 손님이 올 사람이 있는데 네. 안 오면 할머니들이 심부름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건 대신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심부름을 엄청 많이 하죠. 우리 애기 씨들이. 힘들겠네요. 안 힘듭니다. 애기 씨는 힘들겠어요. 신들이 힘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